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이 풋사과는요, 이렇게 탁구공만 한 게 진짜 풋사과예요. 이게요? 진짜로. 아. 네. 근데 풋사과는 이거보다 좀 크지 않아요? 아니요, 딱 요만해요. 아, 그래요? 파란 사과 그거 풋사과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파란 거. 많은 사람들이 네, 다 이 아우리 사과랑 네. 풋사과랑 혼동하시는 게 아, 저도 그게 풋사과인 줄 알았어요. 아우리 사과. 그 파란 거. 아, 여기 나오네. 예. 지금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사과죠. 그리고 이게 아우리 사과입니다. 아. 그리고 얘가 바로 풋사과. 아. 네. 네. 분명히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아우리 사과는 아예 품종이 저런 색깔의 저런 맞아요. 크기인 거고요. 네. 풋사과라는 거는 주로 어떤 사과든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사과. 맞아요. 이걸 우리가 풋사과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8월은 다 풋사과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풋사과의 정확한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모든 품종을 통틀어서 다 자라지 못한 미숙한 사과가 바로 이 풋사과예요. 사실 완숙사과는요. 보통 꽃이 개화하고 난 후에 165일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풋사과 있죠. 요거는 꽃이 개화를 하고 난 지 65일 이내에 수확한 아주 어린 미숙사과예요. 그래서 아오리 사과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보세요. 한 4분의 1 크기도 약간 안 되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요새 다 뭐 잘 먹는 대추 또는 체리 고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딱 정말 대추 네. 크기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면 딱 대추. 아니 근데 대체 이 풋사과가 네. 일반 사과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미라클 푸드라고 하는 걸까요? 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이 풋사과를 한번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리가 사람에게는 각종 호르몬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춘기. 성장기. 맞아요. 네. 이제 사춘기, 성장기. 이럴 때 이제 호르몬이 막 파라는 시기죠. 근데 그건 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다 성장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 성장하기 직전에 영양 성분이 폭발을 하는 거죠. 얘가요? 예. 그래서 엄청나네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65일 이내에 수확한 이 사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요. 완숙 사과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고요. 얘가요? 네, 맞습니다. 안 믿겨진다. 그리고 카테킨 함량도 이 완숙사과에 비해서 40배, 코시아니딘 성분도 무려 7배나 높습니다. 아니 크기가 요만한데 영양 성분은 몇십 배가 있는 거예요? 완전 여기가 얘가 지금 폭발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